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시고 오셨다시피 오늘은 좀 약간 오지랖 넓은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딱 봐도 그냥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그 어린 친구인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 메일 한 통 받았습니다. 저 타란툴라 너무 키우고 싶습니다. 타란툴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 허락 좀 받아주세요. 대신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좀 많이 웃겼기도 웃겼지만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옛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 사실 진짜 짧게 말씀드리면 옛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를 했었으니까요. 물론 희귀 애완동물 자체를 타란툴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타란툴라를 데리고 왔을 때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으셨지만 정말로 예전에 저도 희귀 애완동물을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이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착안한 아이디어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컨텐츠가 되겠네요. 좀 약간 오지랖 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모습밖에 안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편향적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타란툴라를 이렇게 사육을 하는 매니아이니까요. 예, 그리고 유튜버고요.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이제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진행하기 전에 일단은 부모님들과 지인분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이 영상을 보시는 명분이라는 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타란센터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많은 타란툴라를 키우고 있는 그 전문 유튜버이자 타란툴라 매니아입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제가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이 어리다고 하면은 설득력을 좀 떨어뜨리면서 보시지 않을까, 선입견을 가지시면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이를 창피하지만 좀 밝히는 바입니다. 좀 경력은 15년 됐고요. 타란툴라를 키우기도 하고 번식도 합니다. 예, 분양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 올리고요. 바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란툴라만 사육하게 된 계기를 알려드릴게요. 예, 사실 저는 맨 처음부터 타란툴라를 키우지는 않았고요. 맨 처음에 희귀 애완동물 입문 자체를 도마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타란툴라만 키우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ADHD라는 흔하게 얘기하는 집중력 장애라는 정신 질환이 있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에게도 많이 있는 정신질환이죠. 사실 요즘보다 예전이 더 없었어요. 지금 제가 33살이니까 약 한 15년 전쯤에는 진짜 ADHD라고 하면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정신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약간 크게 생각을 했어요. 크게 생각을 했고 하지만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몇 날 며칠 좋아지지도 않고 계속 더 나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게 달려진 그런 질환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내가 뭘 해도 친구들이랑 노는데도 계속 그냥 주의산만하기도 하고 학교만 가도 주의산만하다고 혼나고 그러기 일쑤예요. 근데 아픈 친구한테 아프지 말라고 하면 안 아픕니까? 그런 친구들을 더 혼내면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혼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타란툴라를 접하게 됐어요. 타란툴라를 접하게 됐는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타란툴라는 저도 생소했던 동물이었거든요. 하지만 키우면서 이게 나아진다는 게 내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이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정말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타란툴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란툴라는요 정말로 달팽이보다도 느리다고 하면 느릴 수밖에 없는 느린 정말로 진짜 느릿느릿 정말 행동 자체가 느릿느릿합니다. 한 곳에서 머무르는 게 10시간 이상 머무르는 개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먹이를 먹을 때도 급하게 먹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되게 큰 손바닥만한 타란툴라 기준으로 귀뚜라미 한 마리 먹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타란툴라가 조그마한 귀뚜라미 한 마리 먹는데 30분이면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천천히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움직임 자체가 너무 느릿느릿하다 보니까 이것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내 성격 자체가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다못해 말투 자체도 조금은 더 유순해졌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랑 놀면서 욕설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놀았는데 욕설 자체도 조금은 더 완화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솔직히 이것은 정말 끼워 맞추기가 아니고 제가 타란툴라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금은 도마뱀으로 시작해서 타란툴라만 키우는 이유가 되었죠. 사실 너무 고맙죠. 타란툴라는 저에게서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 취미생활이자 제 인생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타란툴라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형적인 모습도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뉴스나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만들어낸 픽션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픽션 하긴 픽션은 좀 조작된 거니까 픽션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조금 더 과장된 과대포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과장된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서식하고 있는 모든 조그마한 거미들이 95% 이상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 없는 개체들도 있지만 독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조금은 더 많죠. 하지만 그 독을 가지고 있는 그 거미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들한테 해를 끼치던가요? 아닙니다. 타란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거미들보다 덩치가 조금은 더클 뿐, 절대로 사람을 먼저 공격하거나 위협하지는 않고요. 얘네들도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소량의 독만 가지고 있고요. 그 독성의 세기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세다고 하더라도 장수말벌급이거나 장수말벌 미치고요. 약하다고 하더라도 꿀벌의 독 정도, 그리고 꿀벌보다 약한 개체들도 있고요. 정말로 사실 친구들이 만진다라는 나는 타란툴라를 키우면서 한번 만져보고 싶어 이런 생각만 없으면은 사실 타란툴라는 최고의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진학 자체를 특수 애완동물 학과라는 게 많이 생겼는데 그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상당합니다. 학교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 가지의 그 학교 여러 군데의 학교에서 그런 특수 애완동물 학과라고 해서 이제 이런 타란툴라나 뱀, 도마뱀 이런 희귀 애완동물들 그리고 그런 희귀 동물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전문 지성인과 전문 지식인을 그렇게 양성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그것은 정부와 교육계도 이제 희귀 애완동물 자체도 하나의 비전이 있는 직업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좀 뜻풀이가 되어지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희귀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희귀 애완동물과도 없었을 뿐더러 희귀 애완동물을 좋아하면 사실 예전에는 희귀 애완동물과 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동물 관련된 직업이라고 하면 사육사와 아쿠아리스트 거의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요즘에는요, 이제 이런 희귀 애완동물들로 인해서 이제 그 펼쳐진 그 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 그것은 이제 교육계가 힘을 썼기 때문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 매니아들이 힘을 썼기 때문에 나타난 이제 그런 직업 군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사실 이것을 직업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전에 핸드폰 판매사라는 직업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핸드폰 판매사도 어엿한 서비스업 직종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죠. 그리고 정말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지 어디 정부에서만 만든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또제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미약하게 준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라리 타란툴라라도 키우면서 생명의 고귀함을 느끼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끼면서 뭔가라도 배우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자분들은 이러시겠죠? 왜 하필 그 수많은 동물들을 놔두고,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그리고 하다못해 그나마 조금은 더 보급 되어 있는 귀엽게 생긴 도마뱀들도 낄 수도 있겠죠? 왜 하필 그런 동물들 말고 왜 타란툴라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기준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딴에는 이게 이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되게 못하는 거라서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남들이 입는 거 안 좋아했습니다. 남들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싶은 게 무조건 있었어요. 그것을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그런 고집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성격이지만 지금 제가 정신승리하고 제가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입으로서 누군가에게 난 이게 좋아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성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것이 나중에 제 길을 선택할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대학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뭔가 하나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그렇게 좀 자라난다고 하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뭔가 하나의 특성화돼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뭔가의 하나의 전문인이 된다라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크나큰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또 그러시겠죠? 왜 하필 또 타겟을라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양보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저를 많이 양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공룡을 상당히 좋아했고 남들과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걸 저희 부모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더 이해를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컸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방 하나 자체를 내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부모님들한테 무작정 부모님 허락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영상을 통해서 타란툴라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을 조금은 더 토로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모님들도 약간 타란툴라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이나마 좀 줄여주시면서 생각을 해주시고 자녀분들이 타란툴라를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타란툴라가 무엇이니라고 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안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자녀분과 얘기를 하시면서 자녀분을 말리셨으면 말리셨지 무작정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녀분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걸 조금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대놓고 객관적이지 못했습니다. 대놓고 편향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송스러운 컨텐츠고 죄송스러운 영상이지만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말이 더 길어져봤자 부모님들한테 더 결례를 범하고 오지랖을 부리는 그런 이상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뿅.